다음 상대는 락스 랩터스인데 요즘에 상훈이가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엔 친했는데 인사도 대충대충 받아주고, 그래서 다음 경기는 아이템 3대0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은 저희가 충분히 더 실력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락스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샌박을 저희가 스피드를 이기면서 이제 남은 팀들이 저희를 다 경계하고 견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이 이재혁과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거기도 유영혁과 아이들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혁이 형,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항상 화이팅 하세요. 팀조 4강 네 번째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브릭스와 락스 랩터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아프리카 브릭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올라와야 되는 팀입니다. 정말 진정한 4강 구도를 완성시켜줘야 되는 팀이죠. 역전인가요? 어? 설마? 약간 몸을 틀려고 했었던 걸 보니까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아니, 아프리카 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예상보다 좋은 성적인 건 맞긴 해요. 그런데 네. 이제 4강 안에서 다른 팀들을 상대로 더 발전된 모습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중선 선수가 잘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해준다면 스피드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나날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수 함께 락스 랩터스를 만나보시죠. 어? 오랜만에 조용말 부르네요. 네. 이거는 아프리카 브릭스 그 감독에 대한 저격이죠. 네. 그 고운말 바른말 쓰는 그 친구 있거든요. 네네. 고운말 좋아하는 친구. 젠틀맨. 어? 아채슬채. 안 보였을 수도 있겠죠. 아채슬채 패키지예요. 네. 네. 처음 나왔다는 거에 의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레어템이에요. 네. 코인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거 얻으려면. 아니, 심지어 코인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런 것도 한번 나와줘야죠. 맞아요. 네. YJ송 송용준 선수. 자, 조용말. 그때는 너무 뛰어난 실력으로 몇 수 위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 그러니까 프릭스가 쉽지 않을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빌리지 손가락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스피드전부터 말씀드리면 락스 랩터스의 스피드전 실력이 올라온 게 개개인의 실력이 향상됐기 때문이거든요. 아프리카 프릭스 홍승민 선수, 강성인 선수 조금 더 실력을 위쪽으로 높여줘야겠고, 유현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조금 과중하거든요. 나눠지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프릭스가 코인토스에서 승리하면 사실 프릭스 상대로는 지금 스피드전이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전이 좀 비등비등하다라는 생각에 손가락을, 그러니까 샌드박스랑 일주일 동안 이제 앞경기에 있었던 샌드박스랑 상대로 일주일 동안 스크림을 했었거든요. 네. 이 손가락에서 이 곰신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길에서 만약에 락스가 먼저 가져간다고 한다면 쭉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안다고 해도 바로 뭐 적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같이 준비한 팀들 간에는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재미난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예쁜 조로 네. 들어갈 수 있을지. 아프리카 프릭스도 4강 첫 승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팀이 되겠고요. 1패씩 가져간 팀들이어서 사실 오늘 패배하면은 탈락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유영혁 선수가 오늘 활약을 많이 해줘야겠고, 만약에 비등비등한 싸움이 될 경우에 에이스 결정전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자, 양팀의 스피드전 이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펼치게 될지 궁금한 상황이 되겠네요.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중선과 유영혁, 강석인, 홍승민, 정승민이 기다립니다. 우선 이번 4강을 준비하면서 이 선수들이 개인 방송에서 스크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캐로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 팀의 가장 지금 해야 될, 해결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 카트 바디를 빠르게 좀 정착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에요. 서로 어떤 카트 바디를 준비해서 나왔을지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선 선수가 잘 달려주고 있으니까 유영혁 선수는 사고를 내서 뒤쪽 순위를 끌어올릴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2위로 들어가서 원투로 끝내버리는 이런 개인적인 개인전과 같은 모습으로 달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스피드전이 힘들 수도 있는 게 락스 랩터스 같은 경우는 다른 순위보다 미들권에서 순위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프릭스가 지금까지 한번 쳐졌을 때 뒷가속 받고 못 올라오는 모습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대로 똑같은 모습이면 사실 스피드전 어렵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픽스가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값에 분명히 화려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갔었을 때에게 어려움들이 좀 있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었던 아프리카 픽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락스 레터스의 선수들 김웅태, 한승철, 이재혁, 송용준, 사상훈이 기다립니다. 정말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던 팀인데 그동안은 피지컬이 받쳐주지 않아서 박인재 감독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 그 전략, 작전 수행이 되는 팀으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수들의 밸런스가 많이 올라왔다는 게 예전에는 이재혁 선수 원맨 팀 느낌이 정말 많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재혁 선수가 런으로 치고 나가서 1등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트랙마다 카트바디가 좀 달라질 정도로 각각 러너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 팀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많이 준비한 만큼 성과를 못 낼 때도 많아서 어떤 식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릭스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웅태 선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약간 개그케이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느낌이 아닌 거죠. 그냥 잘 달립니다. 맞습니다. 김웅태는 안 쓰죠. 그냥 잘 달려요. 1위도 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 한승철 선수는 특히나 최근 연습 경기에서 지난번 샌드박스전이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락스랩터스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선수 가운데 미드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단연 1등, 그리고 남은 선수를 통틀어서도 김응태 선수가 지금 순위를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피드전에서도 보여준 장면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샌드박스 게이밍을 상대로 했을 때 사실 김응태 선수의 활약이 분명히 도드라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세트를 가져갔었던 거거든요. 오늘 이 4명의 선수가 어떤 팀 워크를 단단하게 보여줄지 이제 정말 락스 랩터스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냥 포텐이 있는 팀이 아니고 많이 터졌습니다. 지난주 경기 때문에 양 팀에 대한 평가는 좀 갈렸습니다. 락스 랩터스에는 상승세, 아프리카 프릭스는 기대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오늘 뒤집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아프리카 네 번째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와 락스 랩터스의 첫 번째 트랙은 신화 신들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첫 번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초반에 약간 부딪히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권 포지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카트바디가 짜 생존해야 됩니다. 다 바뀌었네요. 유영혁 선수가 이제 비트가 2온이라서 스타트 밀어줬고 이러면 유영혁 선수 어깨가 무거워요. 무조건 본인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버텨줘야 되고 강석윤 선수와 이준선 선수가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준선 선수가 비트여서 잘 상위권에서 버텨줘야 돼요. 어차피 무거웠습니다. 유영혁 선수는 사실 지난번 경기에서도 좀 고군분투하는 장면들만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나머지 선수도 화약을 해줬는데 강석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팀 플레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플레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차라리 2대2라는 게 유영혁 선수의 마음을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약간 실수가 났습니다. 한수철 뒤쪽이 좀 긁히는 상황에서 강석윤과 이종선 위로 올라옵니다. 하이콘에서 1위 싸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온을 타고 있는 유영혁 선수이기 때문에 락스 선수들이 우선 2온을 마크하자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2온은 분명히 가끔 단점이 보이는 카트바디였었거든요. 네, 이중선의 움직임이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강석인과 약간 겹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회복을 했고요. 선두권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어차피 낙하 구간 이후에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 켈베로스가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세요. 감속 이러면 아프리카 너무 좋죠. 가속으로 밀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간 순위에서 이중선이 쫓아와요. 칼날 같은 이중선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승철이 멈출 수 있나요? 그러면 무리해야 돼요. 락후 아프리카 유영혁과 이중선의 원투 유영혁이 해주고 이중선이 시칼 같은 주행을 오랜만에 보여주면서 파고들었어요. 마지막에 내려가는 구간에서 유영혁 선수는 안정적인 라인을 선택했었는데 이재혁 선수가 너무 많이 의식했었어요. 혹시나 유영혁 선수가 순위 안 좋기 때문에 직구 라인으로 올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면서 약간 라인 다르게 가져갔었는데 네. 거기서의 판단 미스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가속으로 이용해서 촉 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돌려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만족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플릭스 락스의 분위기를 처음부터 내줬다면 좀 애매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바로 얻고 갑니다. 상위권에서 만약에 유영혁 선수가 하던 대로 막 네. 싸우다가 예전에는 이온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러너보나든 미들에서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달리기에 집중하면 되는 유영혁 선수인데 신세계에서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런 식의 주행이 맞아요. 유영혁 선수가 자력으로 1등을 달성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한 순위라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갔을 때 합산 포인트 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에 이어서 두 번째 트랙은 문호준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트랙 해적 가파른 감시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유현석 선수와 이중섭 선수가 잘 달리는 동안에 약간의 실수는 있지만 홍승민 선수 사고를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락스에서는 역시 이재혁 선수가 살아나줘야죠. 네, 상대적으로 유현석 선수를 초반 스타트를 잘 못 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락스 랩터스는 지금 한승철 선수가 2원 타고 초반 스타트 잘 치고 나갔어요. 강석인도 파이팅 좀 필요한데 오늘은 중위권까지. 근데 여기서 팀원길 좀 아쉬운 장면. 네. 또 사고. 제가 약간 의아했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감시탑은 분명히 이게 프릭스가 그다지 온라인에서 성적은 좋았어도 넥슨 아레나에서 썩 좋지 못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도 라인이 팀원들끼리 겹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뒤처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락스가 완벽하게 이번 트랙을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앞에 갈 때에서 너무 좀 먼데요. 그래서 이거 락스 랩터스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한승철, 이지혁 선수는 되게 타이트하게 빨리 가져오면서 순위 유지해주고, 김은태 선수도 괜히 감속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순위 해주면서 그냥 퍼펙트로 무난하게 간다라는 생각하면서 라인 타야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김은태 선수 사고를 낼 게 아니죠. 그냥 붙어주면서 선두권을 유지를 해주면 돼요. 이중선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사고는 한승철 선수가 잘 내주네요. 예, 비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따라 붙어주면서 이중선 선수가 터트려주려 갔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당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졌는데요. 진짜 유현석 선수가 극한의 인코스 파서 한 명씩 다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희박하죠. 코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거 여기 한 명 일단 김은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용준, 이재혁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김은태 선수가 스탑카트 걸어주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순위 탑니다. 바로 락스가 돌려줍니다. 1대1. 네, 어찌 보면은 초반에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난 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현석 선수가 강석인 선수와 함께 라인이 겹치는 장면에서 일단 선두권 합류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왔죠. 이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느껴진 게 분명히 있죠. 김은태 선수 네. 잘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이랑 표정이 확실히 좀 달라요. 네. 근데 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저희가 김은태 선수에게 갖고 있는 기대는 1인분이거든요. 이 정도가. 근데 최근에 너무 좋아서 네. 사실 좀 약간 더 욕심을 부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대치가 너무 많이 높아져가지고 본인도 좀 부담스러워 하긴 맞아요. 하는데 그만큼 실력이 올라왔으니까 팬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프릭스는 오늘 2원을 탄 유영혁 선수를 초반 스타트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데 감시탑에서 그게 안 되면서 결국 패배 요인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영혁 밀어주기가 분명히 성공해야 돼요. 자, 1세트 이미 이번엔 나눠 가진 상황에서 세 번째 트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대웅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근데 초반 스타트 라인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유영혁 선수 혼자 있었던 라인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반대로 락스가 스타트 라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승선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라인을 잃었다면 유영혁 선수가 선두권에서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큰 사고를 내지 말고 살짝 부딪히면서 감속을 시켜서 나머지 선수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라인이었습니다. 홍승민은 버텨주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좀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요. 마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락스 랩터스가 승률이 좋다라는 판단으로 선택을 한 트랙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팀의 잘하는 선수보다는 그러니까 못하는 선수도 한두 번씩 건드려주면서 하위권에서 못 올라오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위권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락스 역시 네. 이재혁이 치고 올라갑니다. 여전히 원투는 김흥태와 송용준. 두 명의 선수가 하위권으로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홍승민, 이중선이 앞쪽으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김흥태 선수가 요즘 너무 잘 달려요. 그러니까 이중선 선수를 심하게 방해는 안 해줄 거예요. 그냥 놔두고 오히려 다른 선수들을 공략해주면서 홍승민 선수의 붓을 탔기 때문에 사실 그냥 놔두면서 달릴 거기 때문에 선수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홍승민이 라인 한번 헤집어놨죠. 순간 위로 올라갑니다. 이중선도 거기에 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승민 바로 뒤쪽 붓대붓 붓대붓 인사 밀렸고요. 붓대붓 앞에서 싸움. 송영준, 송영준, 홍승민 혼자 1등에서는 안 될 거예요. 사고 한번 크게 내야 됩니다. 지금 8위 구정인 락스 랩터스여서 지금 많이 불리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서든 1등 가능. 걸렸죠. 이거 잘 달던 홍승민이 뒤쪽 날아갔습니다. 이런 원투스가 락스예요. 네, 홍승민 선수가 버텨주는 동안에 나머지 팀원들의 합류가 너무 늦었습니다. 툭툭툭툭 그런 식으로 감독만 시켜주고 원투만 거리 유지돼서 들어가라 라는 주문이거든요. 이렇게요. 이재혁. 이러면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이재혁 완벽한 수비. 결국 김흥태와 송영준 원투로 락스가 들어옵니다. 2연속 원투가 되는 거죠. 지금
홍승민 선수가 진짜 잘해줬거든요. 라인 헤집어놓고 사고 내면서 상대방 감속시켜놓고 나머지 팀원들을 기다렸는데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큰 사고에 휘말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건 약간 평상시에 익숙함의 문제랄까요? 사실 저는 숙련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홍승민 선수가 부시였었기 때문에 몸싸움 잘 피하고 1위로 잘 치고 나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순위 유지를 꾸준하게 좀 해줬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 번을 못 버텼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락스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이 됐죠. 락스는 지금 하던 대로 잘하면 되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홍승민 선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또 역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대1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던 락스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초반의 출발은 사실은 미소를 질만한 출발이었는데 여전히 표정이 어두워지는 유현 선수. 이제 네 번째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나 서한정마용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낙스는 이렇게 준비해온 것 같아요. 유영혁 선수는 아예 싸움을 걸어서 방해를 해주고 다른 선수들에겐 라인만 살짝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순위 유지하는 데에서는 락스가 훨씬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유현 선수 엄청난 공격이었는데 김우태가 잘 버텨낸 상황이었죠. 근데 약간 미들인데 김우태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높아지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버텨요. 잘 버텨주고 있고 그러니까 유영혁 선수가 이혼을 타면서 상위권에서 꽤 큰 싸움에 휘말리다 보니까 잘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해야죠. 네. 유영혁이라면. 그런데 한승철이 버팁니다. 유영혁 선수의 이 압박을 한승철이 버티고 있어요. 뒤쪽에서 큰 사고가 한번 있었네요. 양성희 선수가 순위가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몸싸움을 하면서 그래도 꽤 많이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유영혁 선수가 조금만 감속시켜준다고 한다면 홍승민 강석이 이준석 선수가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재혁과 한승철이 지금 집요하게 유영혁을 같이 노리고 있거든요. 샌드위치 이렇게. 그런데 감속이 됐기 때문에 뒤쪽 순위들이 다 따라붙었어요.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 샌드위치에 많이 당하긴 했었는데 지금 순위는 비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경마용 구간 진입해서 승부 한번 봐야겠습니다. 강석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태도 회복을 했고 이재혁 선수의 거리가 약간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컨트롤 미스. 이거는 약간 미스고 이중서도 올라옵니다. 바톤 터치했을 때 잘 가줘야 되는데 락스가 원투로 지나가는 것 같고요.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하려고 해도 워낙 잘 막아줘서 2-3-4를 가야 됩니다. 가려면 아니에요. 김은태 바로 회복했어요. 김은태 회복하면서 들어오는 나머지 아프리카를 눌러줬습니다. 확실히 톡톡이 속도는 안 빨라도 순간 센스는 김은태가 좋아요. 이재혁과 김은태의 원투. 이제 김은태 선수는 락스 스피드전의 심장이 됐습니다. 러너 역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블록킹도 완벽했어요. 뭔가 이제는 개그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실력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제는 한 단계 성장했고요. 락스 랩토스 이제는 이제 원맨 팀이라고 불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샌드박스 게이밍을 상대로 하고 나서부터는 완벽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홍승민 선수가 살아나는 장면도 있었고 유현 선수가 고군분투하면서 선두권에서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락스가 너무 탄탄해지다 보니까 그 합을 뚫어내기엔 역부족이었죠. 저희가 항상 팀전에서 스피드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팀워크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인 포지션 체인지가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고 앞서 하나생명 e스포츠 경기를 봐도 순간적인 포지션 체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프릭스에서는 확실히 유영혁 선수가 버텨주고 쳐줬을 때 아무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웃으면서 출발했었던 락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 정도의 멤버를 모아놨으면 사실은 결승전 노려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서히 뭔가 맞춰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4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정승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락스가 또 보여줬던 샌드박스와의 일전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죠. 차상훈 선수가 들어오는데 2-0의 트랙 스코어로 따라가다가도 역전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락스는 집중해서 3-0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2-0에서 3-2 잡혀서 약간 멘탈 관리가 안 됐다 이런 말씀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락스가 샌드박스 게이밍을 그 정도 갔다라는 것도 대단하긴 했던 겁니다. 네. 원래 아이템전은 사실 약팀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뭐 바스테트를 꺼내온다던가 오늘도 손가락픽을 선픽으로 한 거 봐서는 역시나 곰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지금 락스는 진짜 스피드전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속적으로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템전마저 단단해진다면 결승 멤버 노려볼 수 있는 구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세트입니다. 3-1로 1세트를 얻어냈던 락스. 첫 번째 트랙은 신화 빛의 길입니다. 박수 함께 첫 번째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냉정하게 단순 능력치만 보자면 사실 아프리카 프릭스가 개인기는 훨씬 뛰어납니다. 아이템에서 활동한 유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락스 같은 경우 방금 물 정말 좋았죠? 짧은 형태로 네.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한 번 더! 대면 뒤에서! 너무 많이 잡혔고 템이! 네. 지금 락스 랩터스가 사실 유리할 게 없어요. 잠금이 있긴 하지만 상위권에서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 템이 꽤 좋았어요. 야 강석인! 해주네요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해주는 상황에서 지금 해지를 여러 개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탄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 이제 못 가겠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 맙니다. 못 갑니다. 네. 강석인 앞으로 그 누구도 못 가요. 방금 전에 뭐였냐면 실드 있으면 쓰세요 였어요. 홍련을 타고 있거든요. 강석인 선수가 보통 많이 어그로를 받기 때문에 홍련을 안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우선은 홍련 타고서 활약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일단 유현수 선수 좀 약간 가깝고 홍승민이 그런데 좀 많이 멀거든요. 해지 있고 실드 두 개 챙기고 천사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약간 지금 무난 왜냐면 지금 점프하는 구간에서 천사 사용해 주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번에 물폭탄도 엄청났고요. 타겟팅 해놨죠 미사일. 그렇죠. 이거 못 잡으면 그냥 없어요. 들어오거든요 홍승민. 템이 없어요. 템이 하나도 여유 없어요. 여유 있죠 홍승민.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경기에서는 강석인 선수와 정승민 선수 이 두 명의 공격력이 조금 무디였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두세 명 잡아내고 그리고 개인기로 강석인 선수가 사이렌으로 열어 돌려버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하나생명과 프릭스전에서는 하나생명의 최원 선수가 강석인 선수를 꽁꽁 묶어두면서 아무런 활약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석인 선수가 많이 안 묶여있잖아요. 같이 정승민 선수도 긴장하지 말고 약간 릴렉스하면서 하면 충분히 정승민 선수의 플레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약간 부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흔들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장면을 통해서 괜찮다라고 팀들에게 안심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트랙을 선보였습니다. 자, 아프리카가 첫 번째 세트를 내줬습니다만 두 번째 세트의 출발이 굉장히 좋은 현재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제의 트랙은 이제 바뀌었죠. 빌리지 손가락입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이재욱의 곰신을 초반에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이렇게요. 약간 재밌는 게 지금 유영혁 선수가 홍련이에요. 이거 양 팀 다 뭔가 준비해온 수들이 꽤 많죠. 일단 곰신은 글쎄요 아직까지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몸으로 맞죠? 그렇죠. 네, 눈 깜짝하면은 이재혁 선수가 치고 나가서 갈 수 있는데 이걸 물로! 이걸 물로! 락스가 지금 잠금이 두 개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사용하면서 거리를 일단 좁혀놔야 돼요. 성승민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우천대 묶여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순식간이네요 곰신! 근데 또 몸을! 잠수대폭! 이거 홍승민 선수 무리였던 걸로 봤고 이게 이재혁 선수가 가려면은 혼자 외롭게 달리면 안 되거든요. 빠른 건 좋은데 같은 팀의 선수들이 옆에서 서포트가 돼야 된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이제 사이렌 발동시키면서 치고 나가려고 할 건데 아 이거 본인들끼리 약간 또 라인이 겹쳤어요 지금. 지금 상황만 보자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고 템 상황은 우선 아프리카 프릭스가 사이렌 있기 때문에 미드를 한번 휘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승민 선수 방금 실드 하나 아꼈죠. 쓰지 않았죠 일부러. 현재 송윤 선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양말이 휘달리고 있는데 예전에 실드를 쓰면서 버티고 있는 송윤 그렇죠. 차라리 속도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정승민이랑 유영혁 선수가 오히려 더 빠르게 따라붙어 죽여야 할 것 같거든요. 속도 죽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차라리. 자 이제 실드 소모시키기 위한 움직임들로 가고 있죠. 계속 아이템 없어요. 체인점 많이 돌려서. 근데 정승민 뭐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실드 몇 번 만들어냈는데 지금부터 템이 없고요. 유영혁 네. 선수도 뒤에서 따라가는데 급급하고요. 한 코너 남았어. 한 코너. 템이 있나요 지금? 자석 같은 게 뭐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사이렌 할게요. 그러면 정승민 떴어요. 이재혁 선수가 초반부터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줬던 장면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송영준 선수도 자석이 하나 있었어야 따라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떴죠. 와 이거는 앞 경기에서 우선 이 선수들이 한번 이 경기를 봤었더라는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곰신 놀라지 않고 누군가 탈 수 있어 분명히 락스도 준비해왔을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초반에 이재혁 선수부터 마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바스테트도 타고 있었고 공템이 날아갈 게 별로 없었어요.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제 한 개의 트랙을 더 따내서 유현 선수에게 바톤 터치 해주면 됩니다. 공템이 너무 없었던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락스가 준비해왔었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했었고
이거 울렁울렁 같은 경우는 프릭스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트릭이기 때문에 이거 애결까지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세 팀이 생존하는 경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세 번째 트랙은 사막 울렁울렁입니다. 이어진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연속적으로 트랙을 가져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불안한 점은 팀원들끼리 콜이 맞지 않아서 라인이 겹친다는 데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아이템전에서도 다른 고민을 하네요. 유영혁 선수에게 훈련을 저는 약간 걱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것보다 강석인 선수가 암흑골머리를 타면서 이 선수 황금미사일의 타겟팅이 진짜 정확한 선수입니다. 이거 황금미사일 넘어가면 락스 이기기 힘들어요. 자석으로 댐 구간에서 쫓아가면서 상대방 밀어버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막아주고 몸싸움을 통해 서상훈 일단 두 명의 선수를 커트해냈습니다만 강석인이 빠져나왔고요. 정승민도 오늘 중앙을 통해서 아이템들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정승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버텨줬을 때 이거 따라만 가고 물! 물! 물거리! 극단적으로 센실과 함께 콜! 정승민! 네. 그런데 뒤에서 쫓아가는 게 어찌됐든 지금 물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락스레토스도 물거리만 제대로 재면은 끊어낼 수 있거든요. 본인도 안 떠야 되는데 일단 앞쪽에서 홍승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승민은 약간 멀리 보내고 있어요. 아, 양팀 모두 다 자물쇠를 하나씩 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댐 구간에서 일단 엄청난 눈치싸움이 펼쳐질 거예요. 유영 선수가 물을 너무 아끼는 듯한 느낌이 유영혁. 아 그래도 한승철 선수가 센시를 썼습니다. 자 슬라이드 날아갔습니다만 오 여기서 이재영 탈출. 아 이러려고 물을 아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치고 나갔는데 낙스 3번이에요. 뒤에서 따라갈 거 근데 사상훈 선수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혁 선수가 조금 더 버텨줘야 된다. 전제 조건이 붙어요. 프릭스가 공템이 썩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프릭스가 공템이 썩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 한두 번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일단 사이렌 한번 버틸 수 있는 떴죠. 서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이제 위로 올라가기로 위로 올라갔어요. 아이거 부스터. 부스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아스테트가 1등에서 황금 부스터 갖고 있긴 한데 실드가 없습니다. 천사. 강석이 멍대요. 자 한 발 더 멀어요. 번개 하나. 누구인가요? 야 누구인가요? 강석이 강석이 승철 맞고. 아 승철 승철. 이야 이거 엄청난 상황이었어요. 강석인 선수가 미사일을 두 개를 들고 갔었거든요. 그걸로 뛰어 올리고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감속에 걸리는 바람에 뜨고 역전이었습니다. 정말 명경기였었고 이거. 마지막에 잡히긴 했었지만 다른 것보다 강석인 선수가 그 댐 위에서의 순간적인 컨트롤이 이거 강석인 아니면 누구도 못해요. 아, 그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한승철 선수가 바스테트로 역전합니다. 거의 걸어 들어갔죠 이 정도면.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김응태 선수도 엄청 놀라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잠깐 잡혔었네요.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붓고 마지막에 하나하나의 그 체력을 다 긁어모은 듯한 이어서 들어간 듯한 마지막 라인에 인상 깊었었던 방금 전의 트랙이었습니다. 락스기의 반격이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은 채 네 번째 트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템전 네 번째 트랙은 워드리오 다운입니다. 이어진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홍승민 선수가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스피드전을 아직까지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아이템전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텐션 올릴 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에서도 내가 팀에 도움이 되고 사이렌. 싶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 사이렌으로 실드도 뺐고 지금 연속적으로 앞에 상위권에서 휘저어주고 있고요. 강석인. 강석인도 서서히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훈 선수 역시 몸싸움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 모습인데 일단 스쳐 지나가면서 강석인 1위를 회복을 했고요. 분명한 것은 강석인 선수의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더 따라 붙어주면 돼요. 대신 맞아주고요. 반대로 강석인 선수를 못 묶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락스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강석인 선수 한두 번만 공략해주면 돼요. 사이렌. 송영준. 아, 눈치챘어요. 네, 일단 뒤쪽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홍승민이 바로 달라붙는데요. 사이렌과 공템이 순간적으로 같이 겹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사이렌 일단 쓰지 않고 지나갔고요. 네, 방금 전엔 주행적인 능력으로 살짝 그래도 사이렌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 지금 락스가 자석이 꽤 많아요. 그런 상황이면 마지막에 자석으로 땡기고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번개를 한번 치죠. 여긴데요. 네. 먼저 공템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여긴데요. 강석인이 타겟팅이 되느냐요. 왜냐면 강석인이 홍련이기 때문에 자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강입니다. 그리고 이재혁 자석. 이재혁 뒤에 사상훈. 자, 마지막에 강석인. 강석인. 몸싸움. 한승철. 정승민이 강석인 선수를 뒤에서 툭 밀어줬네요.
와. 이어졌어요. 팀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왜 아이템전에서 연타가 중요한지, 네. 왜 라인을 잘 타야 되는지, 마지막에 강석희 선수가 한승철 선수보다 감속받지 않는 라인과 기행으로 타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이템전을 봐야 되는 이유를, 네. 이번 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왜 팀전인지를 보여주었었던 집중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프리카 프리스가 두 번째 세트를 얻어냈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스피드전 성적이 좋지 않았던 아프리카 프리스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이 아이템전에 혼을 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자석 메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이 자석 쓸지 예측하고 다 끊어줍니다. 결국 마지막엔 그립 메타예요. 그립으로 갑니다. 드리프트도 못해요. 하이브리드로 최근에는 주가를 올리고 있는 사실상 강석이인 합니다만 지금 방금 전의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이템전에서 상대편을 완전 농락했었던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결국은 에이스 결정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애결이 너무 기대되는 게 양 팀 다 사실 뭐 압도적으로 애결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선수는 없어요. 뭐 경험이 풍부하고 에이스들은 있어서 유영혁과 이지혁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유영혁 선수를 아마도 아프리카 프리스는 전폭적으로 믿고 있을 겁니다. 홍승민 선수는 할 일 다 했어요. 오늘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와줬으니까요. 락스레터스는 이재혁 선수만이 에이스 결정전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혁과 유영혁의 1대1 매치가 과연 나오게 될지 에이스 결정전. 와! 한승철이라는 한승철! 최근 들어서 락스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선수인 것도 맞고 그렇죠. 락스랩터스에서 지난번 샌드박스전에서 각성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유영혁의 이 경험치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죠. 에이스 결정전 가장 많은 경험이 있어요. 승률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 7승 5패로 굉장히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데 한승철 선수는 팀의 에이스로서 애결에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예정되어 있었던 건 이재혁 선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기력이 한승철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라는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소의 에이스 결정전 경험을 들고 남았습니다. 한승철 선수 이제 락스레터스 욕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 유영 선수를 상대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한승철의 선택. 하지만 유영혁은 가장 많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이나 서한병마용에서 펼쳐지는 경기 과연 유영혁일까요? 아니면 한승철이 새로운 애결에서의 승리를 기록할까요? 양 팀이 준비한 세 번째 테이스 결전 차이나 서한 병마용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양 팀이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중입니다. 유현 선수, 한승철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난 시즌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한승철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마음껏 진짜 많이 하고 락스랩터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박인재 감독이 케어를 받으면서 지금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애결은 근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긴장이 되면 될수록 부스터를 충분히 모아가면서 상대방을 시야에 둬야죠. 그래서 대충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폭스를 타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가 훨씬 더 유연한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유영혁 선수가 또 선택을 했거든요. 자, 일단 바디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유영혁 선수가 사실 비트에 또 달린 적이 있는데 듀얼레스 시즌 2에서 아쉽게 좀 패배를 하면서 그 결승전에 블루를 삼켰었던 유영혁이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네. 하시죠. 바로 붙어있고요. 한승철 선수가 지금 일부러 넓게 넓게 돌면서 뒤쪽에 가속을 이용해서 붙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빌드가 약간 꼬이면서 승부 한번 쳐야 되는 빌드였고 몸싸움 걸어요. 살짝 겁니다. 일단은 살짝 크로스. 오히려 유영혁 선수가 한승철 선수 빌드가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이에요. 유영혁! 자, 빌드가 꼬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병마용구단 들어가면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넓어요. 위에서 드랩 타이밍 한번 보고 했는데 한승철 선수가 이거 팀전에서 했을 때 폼이 아닌데요. 유영 선수 네. 있습니다. 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유영 선수 집중해서 완전히 네. 한승철 번지 에이스 결정전의 부담감이 잃었습니다. 결국 유영 선수 에이스 결정전 8번째 승리를 달성합니다. 왜 유영혁인지 왜 유퍼스인지 이 선수가 왜
지난 시즌 최강팀이었던 플레임팀을 나오고 나서 네. 아프리카 프릭스를 장단했는지 이 한 경기로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지져야 할 에이스 결정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유영현 선수를 위해서 아이템전에서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가져와줬고 유영현 선수는 그 믿음에 화답했네요. 정말 아프리카 프릭스 어렵다, 이번 시즌 힘들다, 이번 시즌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냐 이런 얘기 정말 많았었는데, 그리고 오늘 락스랩터스한테 사실상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정말 많이 많은 분들께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서 해결해버립니다. 이게 유영혁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네. 아프리카 프릭스 에이스 결정전 사실 흔들릴 때도 있었고 유영 선수가 별로 안 좋은 적도 있었습니다. 애결해 하지만 믿고 내밀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의 품격.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에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팀워크 어긋나는 장면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엔 아이템전을 승리로 가져와서 에이스 결정전에 유영혁이라는 그렇죠. 걸출한 인물을 내보내기만 해도 아프리카 프릭스의 작전은 성공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스피드전에서 너무 잘 안 된다고 아이템전까지 크게 분위기 계속 이어지면서 텐션 다운되고 아이템전 잘하는 선수들인데도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정말 벼랑 끝에서 프릭스가 보여줘야 될 걸 잘 보여줬습니다. 랩터스가 워낙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프릭스 힘들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오늘 경기 애결 한 방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순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팀이 3승을 달성할 수도 있고 3패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2위가 됐어요, 아프리카 프릭스가. 와, 이게 지금 트랙 득실에서 아이템전에서 잘 가져가면서 트랙 득실에서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이거 예상치 못한 결과였었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계속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성장한 플레이, 오늘도 잘하긴 했었지만 분명히 스피드전에서 아쉬웠었던 거, 아이템전에서 아쉬웠었던 거 그거 하나하나 수정하면 더욱더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네 팀 중에 누구 하나가 막강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양 팀이 이 위험을 관리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이스 결정전 끝에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인터뷰와 함께 승리의 주역들 만나보시죠. 2019 KT5즈 멀티뷰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4강 4경기의 승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주세요. 자, 먼저 홍승민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승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첫 인터뷰니까 좀 떨릴만 한데요. 그래도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경기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을 법한데요. 어떻게 잘 추슬렀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4강 첫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한 그런 게 있었고요. 나름 락스랩터스 쪽도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한 덕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실 오늘 경기 승리를 예상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오늘 경기요? 네, 살짝 예감은 했어요, 제가. 고민 좀 했네요, 답변할 때. 네. 아, 살짝 예상하셨다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사실 홍승민 선수가 첫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 만족도 한 100%로 따진다면은 한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좀 기대에 맞는 활약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 실력.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도 있고 계속해서 하이라이트를 한 장면씩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요. 네네. 오늘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게 돼서 승리를 거뒀던 동력이 네. 정승민 선수가 아이템전에서 정말 활약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홍승민 선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시즌에 네. 이렇게 인터뷰로 홍승민 선수를 선택해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승민 선수의 멋졌던 플레이에 대해서 홍승민 네. 선수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민이 형요? 승민이 형 아무래도 석인이 형이 아이템 에이스잖아요, 저희 팀. 그걸 뒷받쳐줄 선수가 저는 승민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나요? 네, 석인이 형 밑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승민이 형도 나름 네,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템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샌드박스 게이밍과의 대결이 남아있는데요. 네. 또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샌드박스,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준비해온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이스 유영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전 이후로 사실은 단념해야 하나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요? 저희 팀이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 벼랑 끝에 있을 때 계속 끈질기게 살아나는 게 네.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에이스 결정전에 한승철 선수가 나왔을 땐 또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조금 화가 나서 스팀이 오르더라고요. 왜 상대 팀이 에이스가 나온 게 아니지? 싶어서 조금 화가 나서 분노 표출하고 달렸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었다고 들어도 될까요? 그래도 벼랑 끝이었기 때문에 살짝 긴장은 했지만 자신은 있었어요. 네. 그 승리할 때 뒤에서 팀원들이 막 조용히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팀원들에게도 한마디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해결할 땐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뒤에서요? 아, 팀원들이 에이스 결정전 할 때 좀 방해를 했나요? 아, 골인지 좀 들어가기 전까지만. 아,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홍련 타고 싶다고 하더니 진짜 홍련을 탔어요. 아, 솔직히 오늘 애결을 이긴 것보다 홍련 타고 별 활약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조금 후회되는 경기였어요. 그래도 타긴 탔는데 어떤 전략적인 준비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번 전략은 그냥 제 소원 성취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재밌게 확인해봤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경기 샌드박스 게이밍과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오부터 들려주시죠. 오늘 한화전 경기 스코어를 보니까 저희랑 별반 다를 게 없던데 다음 주에도 망가져봅시다. 어떻게 망가질 것인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강 4경기의 승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16강 개인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